야 뭐야? 왜 왔어 또 우리 동네? 오지 말라니까. 너 그때 자동차 백미러를 날려서 지나가는 길에 방향제? 이거 그 차에 달고 다녀. 그리고 너 만나러 왔다니까 영훈이가 이거 영상 찍어보라는데? 뭐 간장? 아니야 커피야 커피. 커피야 이게? 커피. 영훈이가 만들었어 이번에. 와, 오 야, 잘 만들었는데? 자 준비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정훈입니다. 네 우리 또 코빅의 또 개그맨 우리 영훈이가 또 갬성드 더치 커피를 또 만들었다고 해요. 야, 왜 이렇게 와다다다 하냐? 와, 뭐야? 야. 아, 나 잠깐만. 또 왔어, 또 왔어. 야. 아, 잠깐만, 어깨 아파, 지금. 아이씨, 아이. 아니, 명지대, 아니, 명지대 경호학과 아니세요? 니네는 왜 그러는 거 도대체 나한테. 어쩐지 씨, 뭐 준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아, 이거 나 진짜 줄려고. 어, 진짜 줄려고. 저건 진짜야? 네, 진짜야. 아씨 저것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근데 저거 홍보 좀 해달라는데 집어 던져버렸네. 아 집어 던진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뛰어가는 거 나도 모르게. 아니 이걸로 때린 거였어? 이걸로 쳤어. 예, 예 예, 여기 뭐였어? 여기 뒤에 계단 밑에 숨어 있었어. 지금 공간이 있더라고. 아씨 네, 안녕하세요 우승거래소의 개그맨 김정훈입니다. 또 우리 친구 여운이가 왜 그러는 거야? 아, 잠깐만. 야, 나는 미안해. 아, 이거. 안녕하세요. 웃음거래소의 개그맨 김정훈입니다. 우리 또 친구 여운이가 이번에 또 갬성드 더치 커피를 또 런칭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디자인부터 굉장히 좀 아날로그하면서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돋보이거든요. 네, 우리 갬성드 커피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많이 구매해 주세요. 갬성드 더치 커피 화이팅! 아, 씨,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네. 어, 왜 왔어? 왜 왔어? 아니 아니 어? 와 이거 막 급하게 영상 하나만 따갈라고 촬영용 방향제인데 어 너 영상 중 하나 이거 따달라고 몰카지? 뭔 몰카야? 몰카잖아! 추모! 없어. 제 추모! 없다고 몰카잖아! 아 이거 주고 빨리 영상 찍고 가야 된다고 갈라고 디마이? 어 디마이 뭔데 이거? 자 준비되면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여운입니다. 아, 이번에 차량용 방향제 에어디가 출시가 됐는데요. 일단 이 디자인 보세요. 와, 이런 디자인은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디자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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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런 디자인. 아! 아! 만약에 이런 디자인. 아! 아니 나오자마자 의심이 왜 이렇게 나오자마자 그 뭐야 어 카메라랑 채충을 쳤더라고. 아 내가 지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 망했나 싶은 거야. 아씨 야 나 이런 거 안 섞는데 스노우랑 봐봐 헛보로 나왔어. 아씨 야 이거 그거 뭐야 이거 가짜야?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이거 선물로 주는 거야. 아 그건 맞아? 어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어 이거 뭐야 커피. 오. 예쁘지? 야, 간장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간장이라고? 커피야. 간장을 들고 뭐 어떠냐. 아, 뉴트로 시대잖아. 어. 아, 그러네. 이거 뭐 이렇게 바꿔놨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옛날 게 새로 재탄생되는 게 뉴트로라고 하잖아. 어. 너도 그 뉴트로잖아. 이거 지금 윤택 선배님 머리 지금 따라한 거잖아. 어, 비슷하지? 어, 그런 느낌으로? 어, 맞아. 아, 좋아. 예쁘잖아. 재밌다. 자,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재훈입니다. 정말 새로운 뉴트로의 커피가 탄생했습니다. 김여운의 갬성드 더치커피 디자인 보시면 약간 간장병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더치커피는 정말 퀄리티 높은 원두로 정말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이 맛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 하나 더 합리적인 가격까지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김여운의 운표
갬성대 던지커피 예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모사 대회 하는데 그때 좀 커피 좀 지연해주세요. 오케이. 이거 협찬으로 네. 네네. 형 고마워. 수량 얘기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댓글 이벤트 해가지고 선물을 좀 나눠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어. 근데 약간 놀랄 때는 참 없어 보이긴 했어. 네. 기계감 있는 형이 그렇게 날아갈 줄 몰랐는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요로.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지금 형이 네. 급하게 네. 이거 협찬을 받았는데 오늘까지 영상을 찍어줘야 돼. 네. 근데 이거 만드는 형이 네. 면상들 고릴라 팬이란 말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너 빨리 급하게 찍고 네. 그 영상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여기 찾아왔거든. 아 축전 영상? 이것만 빨리 네. 어디 좀 밝은 데서 아니 사람 없는 데서 찍자. 이쁘다. 자 준비되시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면상들의 개그맨 이성민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에어디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방향제입니다. 아니 무슨 선배야 야, 야 책방 낙법한 거야? 낙법 뭐 있었어요? 모르겠어. 눈이 다 빠져버리는데. 근데 이게 낙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형. 왜냐면 제가 여기랑 여기가 아프니까 바로 책방 낙법.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예요? 이거 그냥 뭐 진짜 주는 거예요? 너 선물로 주는 거야. 그것도 가지 않아요? 아니야 이거 진짜예요. 야 선배야 오늘 즐거웠다. 우리 이제 갈게. 가운데 너 친구 기다리니까 빨리 가 다시 올라가. 진짜 맞죠? 밥 먹고 있었어. 그래? 잘 써. 가 이거 이뻐. 진짜죠? 잘 쓰겠어. 가세요 선배. 가 예 네. 네, 갈게. 우리도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빠른데? 진짜 뭐 건들면서 하니까 안 오를 수가 있나 이게 진짜. 야 이번에는 빨랐어. 이 뒤쪽으로 한 이만큼 날아가면서 원투 했거든. 가. 요로. 아이 왔어. 아니 올라오지 왜 뭐하러 또 인사 금방 가야 돼가지고. 아, 뭘 인사를 해 맨날 보는데. 때 인사하고 누가 이게 선물 주려고. 어? 우와 이거 저거 아니야? 방향제 같은데? 이거 차량용 방향제야 이거. 협찬 들어왔는데 여기 만든 형이 또 이 폭스바겐 브롱브롱 팬이래. 아 진짜? 이 형이 근데 뭐 나도 고마우니까 주면서 영상 하나만 짧게 부탁하려고. 네. 아 진짜? 뭐 이 정도인데? 영상 하나만.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폭스바겐을 운영하고 있는 박터미입니다. 브룽브룽 예! 또 이 에어디 회사에서 차량용 방향제를 저에게 선물을 드린 다시 할까요? 아니 괜찮아. 네. 딱 끊으시고 에어디 회사에서 차량용 방향제를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잠깐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거 혹시 이거 제가 좀 지문 좀 이거 넣을 수 있을까요? 지문 좀 이거 넣을 수 있을까요? 야, 이 새끼, 안 놀래 척 하려고. 안 놀래, 야, 안 놀래 척 하려고 봐. 얼굴이 빨개졌는데. 아니, 안 놀랬어. 눈치챘어. 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기 정확하게 당겼는데.
안 놀랬. 야, 안 놀랬 척 한다. 야, 박혜미. 와, 안 놀랬 척 하는 거 봐. 놀래줘. 야! 진짜 주는 거야. 어쩐지 그냥 왔을 리가 없지. 아니 근데 이거 선물로 주려고 아, 온 거라. 아, 진짜 닮았단 말이야. 아, 닮았다고. 귀엽네, 귀여워. 그래 뭐 마무리 멘트 하나 다시 해줘. 아까 진짜로 이 냄새를 맡아봤잖아요. 지금 제가 체크되어 있는 거 보니까 화이트 머스크라는 이 향인 것 같은데. 아, 뭐하냐? 뭐야?